1880년 미국의 알라바마 주에 있는 한 유복한 가정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생후 19개월 때 성홍열과 뇌막염을 앓게 되어서 지각과 청각을 잃게 되고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인지 짐작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헬렌 킬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저는요, 헬렌 켈러의 글의 일생을 다룬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본 그 어린 헬렌 켈러의 모습은 마치 고삐 풀린 그 망아지처럼 아주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있었어요. 이 헬렌이란 존재는요, 뺄 수 없는 아주 커다란 그 가시가 그 마음 속에 박힌 것 같은 그런 아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무리하고 거치는 행동을 하든지 자신의 음식뿐만 아니라 남들의 음식 가운데서도 그 더러운 손으로 막고 집어먹어도 그 누구 하나 그녀의 행동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이냥 저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에게 있어서 이 헬렌이란 아이는요 고칠 수 없는 그 장애를 가진 불쌍한 아이예요. 이 헬렌이라는 아이는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 절망적인 인생을 가진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이 불쌍한 이 헬렌보다 단 하루를 더 살아서 그의 마지막을 돌보고 죽고 싶다라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헬렌이 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설리반이라는 그런 가정교사를 만남으로 인해서요. 절망적이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희망을 품은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헬렌이라는 그런 소녀의 인생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었고 오늘날의 그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과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헬렌의 인생을 볼 때마다요, 저는 그녀의 그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그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의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이 불쌍한 헬렌과 같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때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자녀가 된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들이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죽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 이유가 바로 허물과 뭐요? 죄를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사실 그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언어였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그 서신서에서 바로 이 허물과 죄라는 이 단어들을요, 같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허물이나 죄라는 것을요, 좀 정확하게 딱 구분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분리를 하자면 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 같은 그런 죄를 허물이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있었던 그 죄를 어때요? 실제적으로 행하여서 생긴 그 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한 인물이 있죠. 누구죠? 아담. 우리 아담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을 구분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의 말을 곁에서 듣고 있다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아,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했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싫어하시는 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거짓말쟁이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할 필요가 없겠어! 라는 이런 불순종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요,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받아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아담은요, 자신이 가진 그 생각에 대한 허물과 실제적으로 그 허물을 행함으로 생긴 죄로 인해 아담 자신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반드시 죽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진노의 자녀가 가지는 두 번째 특징은 사탄의 통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옳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보다는 어때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쫓아서 살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들 중에 어떤 분과 교회에서 해야 할 그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봉사에 대한 그분의 주장은요, 교회 봉사를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것은 아주 합리성을 고려해서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중에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이 청소하는 봉사는요, 그냥 힘들고 어떤 영적인 어떤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좀 교회가 돈이 있으면 좀 적당한 돈을 들여서 좀 지불하고 외부 사람들을 하여해서 고용해서 일을 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하냐? 제자 훈련하고 주의 성경 공부하고 또 성가대에 참여하여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분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얼핏 보면 어때요? 그분의 말이요?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과연 그러한 이유가 전부일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합리적인 일이 있고 비합리적인 일이 따로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바보라고 설거지라고 청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덜 기뻐하시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가대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의 그 머리가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다만 우리들이, 누가요? 우리들이 그 봉사의 귀천을 따질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기에 좀 쉽고 폼 좀 나고 남들에게 주목받는 일들은 그냥 귀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그냥 자기가 하기에 좀 힘든 일, 그런 것들은 좀 하찮은 일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런 생각들, 우리들의 가치관이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말을 하는 것은요, 그들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사용하는 그 공중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냥 땅과 하늘의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공중이라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 이끌려간 자라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당시에 그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하늘은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3층권의 개념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3층권은 뭐냐? 1층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간, 이 공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과 이어지는 그 공간, 하늘을 말하고 또 3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2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그 3층 하늘에서 떨어져 쫓겨서 나온 그 사탄의 무리가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그런 의에서 허용된 그런 영역이 바로 2층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중에서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들의 그 의식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때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둘 사이를 지금 이간질하고 단절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의 그 광채가 절대로 그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요, 바로 음식을 섭취하고자 하는 식욕, 그리고 성에 대한 성욕입니다. 이러한 욕구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육신의 그 건강을 좋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들을 교묘한 말로 미혹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어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근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요, 겉으로는 어떤 문화다, 뭐 개인 취향이다 라는 그런 거짓된 그 가면으로 내세우지만 내적으로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모든 축복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로마 시대에 그런 부한 자들이 어때요? 폭식과 폭음을 하고 또 배불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으면 어때요? 구토를 할 수 있는 뭐 화장실이나 그런 장소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또 어때요? 또 먹는 그런 모습. 종교라는 그런 일을 빙자해여서 그런 음행을 저질렀던 그들의 모습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 뭐 혼밥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먹는 사람들을 위한다든지 또 방송이라는 그런 핑계를 아래 폭식과 폭음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그 역량을 오늘날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에 대한 그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요, 뭐 개인 취향이니 개인의 권리니 하면서 아내에게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 게 당연하고 남편도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당연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모든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사탄에 의해 조종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로 진노의 자녀들이 갖게 되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저나 여러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있든지 회당 밖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인생은 사탄이 유혹하는 그 죄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욕심이 잉태하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먹지 말란 단 한 가지였던 그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런 욕심.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셨지만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잘 나오고 더 즐기기 위한 그런 욕심들, 그 자신만을 위한 그 욕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차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적으로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가정하여 만든 백두산이라는 그런 한국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의 1차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미 북한 땅에는요, 완전히 땅이 그만 초토화되었고, 이제 예정되어 있는 2차 폭발과 3차 폭발을 앞두고 한국도, 한반도도 이제 그 멸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서울이나 수도권 또 북쪽에 살았던 이 한국 사람들은요, 최대한 남쪽, 부산 쪽으로 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고, 또 미국은요, 자신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시민권자들이나 또 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또 수송기로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송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삭의 몸인 주인공의 아내가 바로 이 미군의 집결지를 가다가 그 큰 다리, 그 대로에서 헤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헤일에 미끌려서 그 한강에 빠지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고, 차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잼이 돼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 집결지에 모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인생의 그 멸망을 앞둔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요, 어느 때가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우리의 그 인생을 위해서도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과 저의 가족은 물론 우리 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도록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의 한쪽에서는요, 걱정이 되는 그 분들의 모습이 그냥 한둘 그냥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분들,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다만 그저 선데이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가 시간이 땡하고 밥도 먹었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들도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될 텐데, 저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고 결국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요, 더 이상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즐기고 싶은 그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들은요, 아무리 여러 가지 말을 해도요,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자신의 욕심에 눈이 이미 가려져 있어요. 이미 자신의 욕심에 그들의 귀가 막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주님을 그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이 예배 시간 이후에 끝날지, 내일 끝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만약에 그런 고백할 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얻지 못한다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결과를 그들은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통하여서 진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4절을 보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9절의 그 원문에서는요, 한글 성경에서 번역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뭐가 있죠?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 딱 발견할 수 있는데 but,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는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능력으로나 의지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욱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요, 우리 곁에서 속삭이기를, 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거야, 그것은 죄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을 얻게 되는지도 그들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 철없는 그 아이들이 그냥 진흙탕에서 막 노는 것이,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아 신난다 하면서 아, 오늘은 뭐 진흙탕 마사지를 하네, 뭐 머리를 감네 하면서 노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대반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든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바로 새롭게 재창조된 영생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적힌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요,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자신의 그 큰 사랑을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그 성경을 아주 깊게 보시고 자세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목사님 5절과 6절에 나오는 우리라는 그 단어가 오늘날에 목사님과 저와 같은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7절과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해요. 한번 7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우리라는 것은 당시 그 바울 시대 때 예수를 믿었던 모든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을 의미하고요. 7절에서 말하는 오는 여러 세대는 바울의 그 시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히신 이유가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자녀가 되었어요? 영생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영생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이 본문의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한자든 가난한자든 능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그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은혜는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은혜와 믿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에 노력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뜻대로 살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앞뒤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진정성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정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장에 걸려있는 그런 작품들과 우리하고는요 확연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반 전시장에 있는 작품들은요 그냥 걸려있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요 어느 때서부터 하나님 갑자기 야 오늘은 네가 좀 잘 만들어줬으니까 한번 잘생긴 사람이 또 잘하면 좋으니까 네가 한번 해봐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자들로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삶 자체도 우리들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그런 삶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다짐하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 삶 가운데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은혜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